GTQ 포토샵 1급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1-64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고급 툴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시험에서는 채점은 20점에 해당되는 기능 그 평가고요. 주요 기능하고 메뉴, 단축키, 그다음에 출제 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머릿속에 많이 외워야 되는 거는 단축키 부분하고요.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한 그 메뉴 보시면은 툴 패널에 보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툴 패널 있죠? 이 화면에 있는 것들 어디에서 어떤 걸 실행할 수 있나 이거를 제일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툴 패널 사용을 하실 때 지금 제 화면하고 여러분들의 포토샵 화면하고 도구들 모양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주요 기능에 보시면은 우선 필터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필터 이 메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영문 써 있고 괄호 안에 한글로 써 있는데요. 포토샵이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버전 그 메뉴명은 괄호 안에 그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영문 포토샵 메뉴는 괄호 밖에 영어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주요 기능 방금 필터 보셨고, 그다음에 선택 도구 있죠? 선택 도구는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부터 해서 원으로 되는 선택 도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직접 그릴 수 있는 라쏘 툴이랑 여러 가지 세 가지 툴이 보이죠? 이 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클릭을 할수 있는 퀵 셀렉션 툴이 이렇게 두 종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선택 도구고요.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버킷 툴하고 그레디언트 툴하고 이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게 선택되어 있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종으로 사용한 게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펜 툴이 이 밑에 쪽에 있어요. 펜 툴도 지금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그마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모두 다그 추가로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마스크는 이쪽 툴 패널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 패널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윈도우즈 메뉴 가서 그창 메뉴죠. 한글에서는 여기에서 레이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돼요. 단축키 F7이에요. 그래서 체크 이게 없애버리면 레이어 패널이 여기서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 패널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패널이 도구 패널하고요. 레이어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저희 교재 이제 연습하실 때 패스 이 패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것도 한글에 대한 이 기울임 같은 거 지정을 해줄 때 한글 글꼴에 대해서 해줄 때요 캐릭터 패널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패널은 저희가 작업하는 순서 그대로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작업했던 거를 취소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패널. 지금 말한 패널들 모두 다이 도구 패널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여기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눈에 보여지는 패널들이 이렇게 체크가 돼서 보여지게 되어 있죠. 여기 옵션 패널은 뭐냐면은 각각을 선택했을 때그 도구에 대해서 다른 지정을 할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 설정을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요. 이 옵션 패널도 이 윈도우즈 창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보이고 안 보이게 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스크 패널 얘기하다 말았죠?
네,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 패널의 옵션 그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마스크 패널 그림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쉐이프 툴이라고 해서 모양 도구가 있어요. 자, 모양 도구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펜툴 옆쪽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거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보시면은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이어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그 도구예요. 그리고 자유 변형에 대한 것 이거는 에디트 메뉴에서 여기에서 프리 트랜스폼하고 트랜스폼 이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만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을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문서 그 포토샵 작업을 할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축키 보이시죠? 여기 선택 사각 선택 같은 경우에 M 그리고 원 선택 같은 경우에도 이 막키 툴은 M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 W로 되어 있고 펜 툴은 P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다 모두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키에 대한 단축키도 지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미리 얘기할 것은요. 도구 상자들은 여기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떨어뜨려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도구 패널도 마찬가지고 여기 밑에 캐릭터 스토리 이런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각각 이렇게 떨어뜨려서 위치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 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죠. 각각이 다 다른 패널인데 세 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어 패널만 떨어뜨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을 수도 있고 여기 위쪽에다가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겠다 하면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각각의 순서는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도구 패널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대신 요 지금 각각의 아이콘들 있죠? 이 도구의 아이콘들 위치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 모양은 각각 필요한 거에 따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뭐 여기 밑으로 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기본기 익히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 도구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새 캔버스 만들기 우선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새 캔버스 만들기 단축키 써 있죠? 컨트롤 O를 해서 먼저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오픈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각각 이렇게 옆에 다써 있어요. 자, 컨트롤 O를 해서 불러와야 되는데 저희 그 창을 폴더 창을 만약에 그 그림 불러올 창 있죠? 실제 시험에서도 그림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이렇게 미리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은 컨트롤 O나 뭐 그런 거로 다시 불러올 필요 없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도 쉽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갖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불러오기에 대해서 실행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이 제목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창을 또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시면은 다른 걸 하나 더 불러올게요.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저희 지금 각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재에서는 네,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놓고 그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불러온 다음에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와 줬겠죠? 불러왔을 때 이렇게 따로 그 창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창 조절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기 표시 보시면
지금 이 파일의 실제 크기는 100% 상으로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건데 66.7%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플러스 그 더하기 컨트롤하고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 표시 있죠? 같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100% 크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또 컨트롤 더하기를 또 눌러보시면 200%, 300%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반대로 크기를 줄이겠다. 그러면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저희 작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100% 작업으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낫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이렇게 창보다 그림이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100% 좀 힘들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작게 조절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눈금자가 보이고 있어요. 눈금자 보이는 거는 여기 뷰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포토샵 보기 메뉴죠. 여기에서 룰러 눈금자라고 되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R. 이거를 체크를 없애면 눈금자가 안 보이고요. 컨트롤 R 다시 눈금자 보이기 단축키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다시 눈금자가 보여요. 그런데 눈금자 단위가 있죠. 단위를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픽셀, 뭐 인치, 센티미터, 밀리터리,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픽셀 단위로 보기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인치 같은 경우에 다른 크기로 되어 있죠. 저희는 픽셀 단위로 볼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눈금자는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그림의 그 출력 형태의 문제집 그 제출이 하도록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배열하라고 실제 시험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드래그해서 움직인다 할때 보시면은 눈금자에 보면은 점선으로 어느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이게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잘안 보이시면 여러분이 마우스로 직접 천천히 움직이면서 눈금자 확인을 해보세요. 그 눈금자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꽃그림이 여기가 아닌 이쪽으로 하나 더 복사가 되어 있다 한 경우에는 이 눈금자 기준으로 이렇게 마우스가 여기가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눈금인지 확인을 할 수가 되어 있죠. 위쪽에서는 50 눈금에서 세칸더 갔죠. 그러니까 80그 픽셀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간 거는 여기 450에서 두칸더 갔으니까 470픽셀. 그 위치에서부터 이 꽃그림이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아니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놓은 위치가 거의 50에서 400, 여기는 50, 그 다음에 왼쪽은 400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히스토리 메뉴 가서 아까 볼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작업을 잠깐 임시로 했더니 이렇게 옮겨졌죠.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조절하면은 다시 이렇게 작업이 순서대로 되고 순서대로 취소를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파일 연 것까지 했는데 제가 이게 첫 번째 강의라 교재 내용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지금 파트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바로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우선 오픈을 했다면 그대로 우선 다시 크기 원래대로 해놓고요. 컨트롤 N 키인데요. 파일에 뉴 메뉴를 실행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름 우선 상관없고요. 위드하고 그 크기, 그 다음에 해상도, 그리고 컬러 모드, 그 다음에 배경색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가로하고 그 높이, 세로는 모두 단위는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 1-64쪽 보시면 1000픽셀이죠. 그 다음에 헤이 크기는 높이는 7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해상도는 여기에 72인치로 지정을 해주시고 인치당 픽셀로 여기 보시면
그 센티미터당 픽셀 있고 인치당 픽셀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인치당 픽셀로 72를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항상 RGB 컬러 8비트로 지정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백그라운드 저희 그냥 교재에서는 항상 화이트 색상으로 지정을 해줘요. 다른 거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한 그 배경을 지정해 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이거 가로 세로 크기 그 다음에 해상도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지정해 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빈 크기의 그빈 그림이 하나가 나타났죠? 자, 다음 보시면은 다음 교재 다음 쪽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이동과 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구 패널에서 무브 툴 이동 도구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선택을 해줘요. 이거에 대한 지금 단축키는 V키예요. 다른 데에서 V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키보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작업을 하면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눌렀는데 V로 자동으로 안 가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한영키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그 한글 입력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그 V가 아닌 PUB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도구 이쪽 단축키들이 안 먹는데 한영키를 한번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V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정확히 단축키가 입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동 도구 우선 선택을 했으니까 1급-1.jpg 이 파일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놔야 되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놓아도 되는 경우 있고 시프트 드래그해서 놓아야 되는 경우 있는데 네, 이 위치 그대로 여기다가 맞춰서 놓을 거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갖다가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은 파일을 닫아버리세요. 이 파일들 여러 가지 많이 열어놓으면 포토샵의 이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속도가 느려지니까 필요 없는 거는 바로바로 닫아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교재하고 똑같은 위치로 됐어요. 자, 이건 이렇게 창 맞춰놓을까요? 이거보다 제가 자꾸 이렇게 끌어다 놓는 이유는 눈금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마우스로 이렇게 눈금자 했을 때 위치 정확히 픽셀 단위로 0부터 시작해서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번엔 사각형 선택 도구.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죠? 사각형으로. 그러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꽃.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꽃을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선택 놔야 되겠죠? 컨트롤 그냥 마우스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 놓은 다음에 다음 3번 지시 보시면은 네,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죠? 이 무브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니까 하얀색 색깔이 나오고 그림이 이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자, 선택 영역을 이 지금 이동 도구로 그 드래그를 하면은 이동이 돼 버린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 보시면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는데 Alt키 한번 누르고 드래그 해볼게요. 마우스 모양부터 바뀌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갖다가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됐죠? 자, 그래서 Move Tool 선택을 해서 그 이동 도구로 선택 영역을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이동이 되고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이기적 팁에 다른 제가 지금 설명 안 하는 다른 기능들에 대한 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살표 키 하고 그 다음에 Shift, Ctrl, Alt 키 조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작업하실 때 이거 기능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세세하게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요. 아까 그림 드래그해서 새로 지금 언타이틀 이그 창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놨잖아요. 이 작업창에. 그랬을 때 백그라운드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에 새로 그림이 만들어졌죠. 자, 포토샵은 맨 밑에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림 영역에서부터 새로 작업을 하나씩 추가하면은 그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레이어라는 개념 잘 모르시면 네, 작업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네, 뭐 지식 검색 같은 데서 검색해서 다시 개념 확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 1-66쪽 보시면은 두 번째로 이제 선택 도구 활용하기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하신 거 저는 지금 따로 저장을 안 하니까 그냥 놔두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지금 파일 이름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세이브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지정된 걸 다른 이름으로 지정할 때는 다른 거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새 캔버스 만들기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선 여러분들 저장하셨다 생각을 하고 우선 저는 취소를 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1급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만들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로 만들기 하는데 이번에 또폭 크기는 520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는 350. 해상도 아까 지정했으니까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여기서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을게요. 분리해 놓고, 자, 이 위치 그대로 여기다가 할 때는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된다고 그랬죠? Shift 안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으면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과 새 레이어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가로 눈금자 교재 한번 보세요. 세로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림과 같이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그 무브 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마우스로 위쪽 눈금자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금 총네 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살짝 지금 마우스 지금 무브 툴 상태에서 마우스로 가이드라인 가져가면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확한 위치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눈금 크기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 네, 교재에서는 지금 인치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잠깐 인치로 한번 바꿔놔 볼까요? 이러면은 작업이 좀 편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출력 형태에 있는 그 눈금 단위가 어떤 거로 되어 있나 그것만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 교재 잘 보니까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금 단위는 보면 자, 이 정도 위치죠. 그리고 두 번째 거6 바로 밑에 있는 눈금 단위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 정도 위치에 가 있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세로 눈금자에서도 역시 드래그해서 안내선, 가이드라인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역시 눈금자 보고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조절. 그리고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네, 잘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펜 같은 거로 선을 쭉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펜 같은 게 없으면 손톱 같은 거로 대충 쭉 그리면은 어느 영역인지 알수 있겠죠? 자, 이 정도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14좀 앞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든 뭐그 다른 거든 갖다 놓으려고 뭐 지금 이 위치에 갖다 놓고 싶은데 여기에 자꾸 탁탁 달라붙는다. 그런 경우는요. 뷰 탭에서 스냅이라는 거 이게 없으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스냅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다면 조절했을 때 자동으로 여기 가면 탁 붙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기적인 팁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픽셀에서 문제지 보시면은 거기에 출력 형태가 지금 센티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작업하셨죠?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2번 설명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크리에이트 어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 관련된 거니까 레이어 이 패널로 가서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에 이게 마우스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이 도움말로 노란색에 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기다리면서 작업하다 보면 시험 시간 너무 촉박해지니까요. 기능 꼭 외우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레이어 2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밑에 이기적인 팁, 레이어라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엔 선택 영역 설정과 그 색칠하기, 네, 영역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각형 선택 도구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 스냅이라는 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각형을 드래그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하죠. 드래그 했을 때 정확히 여기에 딱 달라붙게 되어 있거든요. 자, 선택 영역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데 클릭하면 선택 영역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여기에서부터 드래그 해볼게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여기서부터 쭉 하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에 가면 탁 달라붙는 느낌이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죠? 점선이 이렇게 되는 게이 뷰의 스냅 이 기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선택 영역 선택이 됐죠? 이쪽 완전히 선택 안될것 같다 싶으면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옵션 바 근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은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따로 추가로 여기에다 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거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두 개로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두개다 선택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또 한번 하시면 두 개의 점선이 깜빡이고 있죠. 자, 이기적인 팁 거기 확인을 해보세요. Shift 누르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거 선택을 지금 하는 걸 까먹으셨다면 여기에서 지금 추가 선택하실 때 Shift 누르면 제가 방금 눌렀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는 동안은 여기 와 있고 Shift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로 돌아간다. 그 기능 알아두시면 돼요. 자, 2번 설명 보시면 도구 패널에서 하단 도구 패널 하단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전경색 까만색이고요. 마우스 왼쪽으로 작업하는 색상 그리고 이 뒤쪽에 가려져 있는 거 이거 흰색 마우스 오른쪽으로 작업하는 색상 그래서 그리기 할때 이런 작업할 때 전경색 그리고 지우기 할때 마우스 오른쪽 작업을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전경색 배경색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기억 알고 계시고 색깔 서로 바꾸겠다 그러면 요걸 서로 바꾸라는 표시예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색깔이 만약에 여러 작업을 하다가 자, 여러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색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시 원래의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 이 색상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조그만한 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이거는 그냥 D키예요. D. D 누르면 자동으로 이 조그만한 거를
클릭했을 때 요거하고 똑같은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혹시나 작업하다가 요거 잘못 누르시는 경우 있어요? 요거 이런 식으로 보여질 때 이거 클릭해서 이거 그냥 그 눌려 있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2번 설명에서 보시면은 전경색 바꾸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컬러 피커에서 여기에서 색상 입력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데 다 무시하시고 지시된 샵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이것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FFFF00 영문 상태 입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색상이 노란색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Alt하고 Delete 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경색으로 색이 바뀐 게 보여져요. 자, 레이어 패널 제가 잘안 보이니까 앞쪽으로 끌어다 놓을게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지금 레이어 아까 그 드래그에서 만든 이 배경 그림, 이 그림이 아니고 레이어 2라는 투명했던 이런 레이어 그 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화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아니면 도화지 같은 경우에 제일 아래 도화지, 그 위에 도화지, 그 위에 도화지인데 비닐처럼 투명한 도화지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만 노란색을 칠했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레이어 펜을 이렇게 위쪽에 놓으니까 좀 보기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여기 끝났어요. 작업 끝났는데 지시사항을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라는 거 여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50%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도 상관없고요. 직접 여기다가 5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작업을 할때 그냥 이 레이어 선택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숫자 5만 누르면 자동으로 맨 앞에는 5가 지정이 돼요. 제가 만약에 0을 눌렀다. 그러면 100이 지정이 되고요. 그 숫자 2를 눌렀다. 그러면 10이 지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55다. 그러면은 55두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죠. 아셨죠? 자, 좀 빨리 하는 작업인데, 자, 그냥 50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D는 여기 셀렉트 있죠? 컨트롤 D, 디셀렉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영역 없애주라는 거. 컨트롤 D 단축키 많이 쓰니까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컨트롤 D 하면 점선으로 보이던 선택 그 영역 표시가 사라졌어요. 자, 다음 1-68쪽 보세요. 그러면 새 레이어를 추가를 또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 만들기 도구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 도구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사각형. 자, 원형. 지금 마키 툴다 여기 있는데, 원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옵션 바로 가셔야 돼요. 옵션 바에 패더 값 있죠? 패더 값을 10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위 같은 경우에 그냥 없애고 해도 자동으로 픽셀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그라운드 전경색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전경색은 이번에는 다시 FF00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색이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면 이거 체크 없애고 보셔야지 이렇게 다 보여요. 자,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붉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선택 영역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지 앞쪽에서 그 내용 있었죠? 그리고 거기까지 보기 귀찮다면 그 밑에 4번에 그림처럼 만들라는 건데요. 선택 영역을 적당한 크기, 문제지에 보여지는 그 정도 크기면 되겠다 싶은 곳,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놓으시면 이렇게 동그란 점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시 또 Alt, Delete, 이거 전경색으로 채우기였죠? 요거를 눌러서 칠하면 붉은색인데, 아까 이 패더 값을 10으로 지정했더니, 여기가 그 완전히 이렇게 딱 경계가 뚜렷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좀 옅어지는 그런 그 경계로 만들어지는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불투명도 3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숫자 3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퍼시티 그 불투명도가 30으로 지정이 됐죠. 자, 이기적인 팁도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주세요. 자, 해제를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게 컨트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같이 눌러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을 한번 눌러보시죠. 자, 화면에서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고 있죠?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보이지 않게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그뷰이 보기 메뉴에서 보시면 쇼 있죠? 여기 보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컨트롤 지금 세미클론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선 상관이 없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지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 여기 클리어 가이드라인 지우기라는 이 메뉴를 눌러버리면 아예 이 지금 쇼에서 가이드라인 컨트롤 세미클론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68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의 반쪽 이상이 이기적인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 옵션 바에 대한 거 사각형 선택 도구에서 옵션 바에 대한 설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더에 대한 설명. 패더가 0일 때 정확히 그 영역 경계선에 정확히 딱그 가위로 자른 듯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패더가 10일 때 그리고 숫자가 더 커진 패더가 20일 때 점점 더 흐림 효과가 그 넓어지는 그런 효과로 만들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키 툴이 모든 마키 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렉션 툴, 그 다음에 매직 웬드 툴하고 요런 선택 영역, 여기 라쏘 툴, 이 모든 건다 패더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선택 영역 요것만 그 지정을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퀵하고 매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로 작업은 매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원하고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라쏘 툴에서는 그냥 라쏘 툴하고 마그네틱 라쏘 툴, 자석 라쏘 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팁 잠깐 동영상 강의 멈춰놓고 한번 직접 해 보셔도 되고요. 설명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단축키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1-69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장하기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먼저 할게요. 세이브를 눌러서 여기에서 그냥 이름 그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뭐 챕터 1의 두 번째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고 있는데, 자, 저장하기를 눌러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 이름 여기 보여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네,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때는 파일에 Save As 누르면 되죠. 한글 포토샵은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네, 요거는 이따가 실제 문제 그 설명을 할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능도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자, 1-69페이지 003 선택 도구 활용하기 2번. 이번에는 완성 이미지를 보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그림이 있는 폴더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지금 두 번째까지 했고, 3, 4, 이 파일이 있는데, 네, 문제 그 보시면 첫 번째 방금 열었던 파일이죠. 이 파일하고, 그 다음에 도시 야경 파일.
그리고 사람 파일, 이세 가지를 합성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작업했던 건 우선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고, 자, 레이어 층은 밑으로 다시 갖다 놓죠.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 캔버스 하기 전에 첫 번째 1급 다시 2부터 파일을 3개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3개 파일을 모두 다 불러오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새 파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폭은 700, 그리고 높이는 500. 그 다음에 다른 거 지정 맞죠? 오케이,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 이렇게 띄워서 갖다 놓고요. 자, 100% 보기가 여러분들 작업할 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무브 툴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눈금자 한번 볼까요? 눈금자, 교재 눈금자하고 저희 눈금자하고 좀 달라 보이죠? 자, 픽셀 단위로 이번엔 고쳐 놓을게요. 자, 이제 보시면 네, 컨트롤 N까지 했고 무브 툴 선택. 그리고 1급 다시 2 파일 이것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띄워놓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번엔 그냥 드래그해도 상관없어요. 크기가 지금 작업창보다 그림 파일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이번엔 컨트롤 T를 눌러요. 컨트롤 T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트랜스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요거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보시면 똑같은 기능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뉴로 여기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메뉴 실행할 수, 할수 있겠죠. 저희는 지금 크기 지정할 건데요. 마우스로 창 크기에 맞게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세요. 이게 스냅 체크되어 있으면 딱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창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창이 지금 66.7%로 좀 작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자, 딱 맞춰서 놓고 여기도 맞춰서 놓고 네, 여기도 맞춰서 딱 갖다 놓고 해서 엔터키 그냥 눌러버리면 그러면 창 크기 맞게 조절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좀안 맞아 보인다 그러면은 살짝 다시 살짝 뭐 올리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컨트롤 키하고 더하기 빼기 키로 키웠다 작았다 해서 보니까 방금 그냥 잔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다시 컨트롤 더하기 키 눌러서 100% 보기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기적인 그팁 옆에 보시면 일정 비율로 크기 조절에 대한 거 있죠? 그거 보시면은 가로 세로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비율 조절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신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불필요한 1급 다시 2.jpg 파일은 닫아버리시고요.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 1급 다시 3 파일 여기에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죠. 자, 무브 툴 아래에 보시면 여기 지금 영어 보시면 매직 원두 툴이라고 되어 있죠. 자, W 키 눌러도 바로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미지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이 선택이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기적인 팁그 옆에 설명 읽어보시고 2번에 대한 거 라쏘 툴 올가미 도구 있죠? 자,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지금 라쏘 툴에서 클릭한 다음에 옵션 바에서 마우스 가져가서 보시면 Add to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 영역 추가. 자, 이거는 선택 영역 추가. 이거는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선택 영역 빼기예요.
아셨죠? 자, 선택 영역 추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거기 네, 자세하게 그림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달 부분 있죠?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달 부분이 선택 영역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기적인 팁이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사진에서 선택 영역 그한 다음에 그달 부분이 없어지는 것까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팁 때문에 자리가 빠져 있네요. 팁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선택 영역 Shift 누르고 선택할 때 그리고 Alt 누르고 선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반드시 그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3번 설명 보면은 돋보기 도구 있어요. 이거 보통 저희 그냥 컨트롤 더하기 키, 컨트롤 빼기 키 이걸로 돋보기로 확대, 축소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들 한번 먼저 해보죠. 자, 돋보기 툴 눌러주시고 확대할 곳을 클릭. 이곳을 클릭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사진이 커져 보여요. 자, 보시면 이렇게 커져 보이죠? 300%로 커져 보이는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작업하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 도구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여기 보시면 라소 툴 있죠?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는 자, 여기만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시작된 점까지 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선택 영역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작 점에서 이걸 선택 영역은 드래그 한건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스크롤바 움직여서 이번엔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매직 원두 툴로 자, 더하기 지금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두 번째 거 선택 영역 추가 선택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 상태였다면 추가니까 지금 어떤 거 눌러야 되나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중에 각각 키보드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옆에 더하기 표시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알트는 빼기 보이죠? 시프트는 아무 거 없고요. 아, 컨트롤은 아무 기능 안 보이고 시프트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보여져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쵸?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 아까 제가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 지금 보시면 두 개를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직 원두 툴이 훨씬 그 사용이 편하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데도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너무 여기서 시간 뺏기지 마시고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다시 화면 100% 보기로 해 놓을게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 다음 페이지 1-7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이기적인 팁으로 설명되어 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 설명 보시면 셀렉트 선택 메뉴에서 여기에서 인버스 메뉴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자, 반전을 누르면 선택 영역이 지금 위에 하늘 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반전되면서 이렇게 점선이 밑으로 갔죠? 이렇게 하늘만 빼고 선택이 된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브 툴 여기로 가신 다음에 작업창으로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드래그는 이빈 영역이 아니고 선택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영역을 마우스로 잡고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창 크기하고 이게 만약에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크기가 지금 거의 맞기 때문에 지금 이 너비는 맞기 때문에 그대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크기 딱 맞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다시 그대로 좀 밑으로 드래그 하는데 그냥 드래그 하면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드래그 하실 때 여기 이동할 때도 Shift 키 누르고 하면은 그대로 수평 수직으로만 그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밑으로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동까지 됐고요. 자, 다음 이번에 6번 설명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번엔 새로운 기능이죠? FX라고 써 있는. 자, 이거 작업했으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이거 저장할 거냐 하는데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노 눌러서 닫고요. 자, 레이어 2 이게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 작업했던 눈 클릭하면 안 보여지죠? 자, 이렇게 눈그다 되어 있는 두 번째 거 레이어 2에서 FX를 눌러서 보시면 자, 마우스로 레이어만 또 해서 볼게요. FX 눌러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블렌딩 옵션이 있고 뭐 드롭 섀도우, 이너 섀도우, 아웃 그로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한글 포토샵에서는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실행해야 될 거. 아우터 그로우 있죠? 외부 광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외부 광선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창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봤던 것 중에 아우터 그로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 옵션 바와 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걸 지정해 주냐? 사이즈를 적당히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 정도로 지정을 해 줬어요. 자, 살짝 옆으로 하고 이거에 지금 배경 그 테두리 쪽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저희 좀 훨씬 크게 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아까 패더 값 지정해 준 것처럼 사이즈는 그 패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5가 아니고 저희는 한15 정도로 문제지하고 비슷한 크기로 해주시면 돼요. 수치가 지시가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작성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보면서 비슷한 크기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기적인 팁. 제가 방금 그 설명한 것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지정할 거 없죠? 그럼 바로 그냥 OK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2라는 이 레이어에 FX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다른 건안 보여지죠? 여기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지정한 효과는 아우터 그로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눈을 또안 보이게 하면 효과는 지정돼 있지만 효과가 적용이 안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죠. 저장할 때도 이게 눈이 안 보여지면 이 효과는 없이 저장이 돼버려요. 효과 보이게 이 상태. 그리고 레이어가 많아졌을 때 여러분들 다른 거 이것 때문에 보기 막 헛갈린다 그럴 때는 이걸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 숨기기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서 하든 저장해서 제출하는데 시험 문제 감점하고는 상관없어요. 보이든 이 폴더를 열고 닫고 이 기능은요. 자, 다음 팁 페이지 1-72쪽 보시면 자동 선택 도구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1급-4 아까 불러왔던 파일 중에 아직 작업 안한 파일이죠? 자, 이 파일을 갖다가 레이어는 다시 원래대로 좀 갖다 놓죠. 자, 이 지금 배경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것만 선택을 해야 돼요. 흰 배경이랑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검은색 배경처럼 색깔이 거의 같은 색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매직 원투 툴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클릭 한번. 자, 흰색만 다 선택이 됐죠? 선택이 다 됐는데 여기 사람 손까지 흰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흰색 부분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드래그하면 어떡해요? 사람 팔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좌석 올가미 툴로 자, 보시면 마우스로 클릭 꼭 누른 다음에 마그네틱 라소 툴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옵션 바에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제가 모두 다 설명을 안 해줬고, 중요한 부분은 그각 이기적인 팁 같은 거, 그리고 파트 1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선 이번에는 백이에요. Alt키 누르면 이거 자동으로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화면에선 제가 Alt키 누른 게안 보여지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손모양 좀 정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더하기 키 눌러서 화면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그냥 그 클릭 안 하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가서 여기는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한 곳으로 항상 오라고 그랬죠?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금 이걸로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라소 툴이 편하다 하면 라소 툴 선택해서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죠. 시작점까지 가서. 그쵸? 근데 지금 백이기 때문에 자, 아까 여기는 이걸 선택을 했는데 라소 툴은 더하기 상태로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이 옵션 바가. 그러니까 여기도 빼기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자, 책에 나온 것대로만 하는 거는 지금 이거 그 자석 올가미 도구로만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손모양. 여기는 자석 올가미 툴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손이 이게 지금 정확히 안 된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클릭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요 라소 툴 했던 거 있죠? 라소 툴에서 빼기 우선 누른 다음에 선택이 지금 이쪽이 됐기 때문에 빼기를 누른 거예요. 요만큼을 빼려고. 그래서 마우스로 그냥 손모양일 것 같다 싶은 곳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단 요만큼을 뺄 거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그쵸? 자, 그러면 9번 설명 보세요. 다시 무브 툴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또 이번에 레이어 스타일. 여기에서 가서 어떤 거요? FX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작업이 아니고 작업 창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선택 영역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선택할 거는 어떤 거예요? 사람만 선택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선택을 하려면은 지금 나머지 부분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빼기로 해놨더니 잘못 이렇게 됐죠? 더하기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보시면 이제 정확히 사람만 됐죠?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동그라미에서 선택 영역에 추가. 자, 선택하는 부분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서 사람만 선택이 되게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여기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 빼야 되죠? 지금 더하기 상태니까 빼기로 가셔서 이렇게 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무브 툴로 가신 다음에 마우스로 선택 영역만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레이어 창에서 다시 또 레이어 스타일 추가 누른 다음에 아우터그로 외부 강수를 한번 또 실행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서 완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고서 그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거를 지정하고 작업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오케이를 하시고 위치 지정해야 되죠. 여기 밑에 여기 걸쳐 앉은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문제지 보시면 크기 조절은 따로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쪽 1-73쪽 이 부분부터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펜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